2021년 10월경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스토킹 고소 정말 많고 수사되고 처벌되는 사례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스토킹이 뭘까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랑 스토킹 범죄를 구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2조 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뭐 진로 막아서는 행위, 뭐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뭐 전기통신을 통해서 연락하는 행위, 물건 도달하게 하는 행위, 아니면 물건 훼손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 범죄는 무엇이냐? 스토킹 처벌법 2조의 제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게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만 처벌을 하고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회적이거나 아니면 횟수가 적어서 지속적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항목의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나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이 없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되면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로서 접근 금지 처분을 하는데요. 이 접근 금지 처분에는 물리적인 접근 금지뿐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연락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영구적인 거는 아니고요. 2개월 단위로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연장을 하더라도 6개월이 상한이어서 6개월까지밖에는 못해요. 물론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면은 새로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고 다시 잠정 조치를 할 수는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강력하게 적용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건 물론 지금도 유지되고는 있는데 지금은 완전 극초반처럼 신고한다고 바로 긴급 응급 조치가 나오거나 잠정 조치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법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뭐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를 할지를 결정을 해요. 이러한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는 나중에 뭐 불기소 처분 받거나 무죄 처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스토킹 사건 시행 초기에는 뭐 정책적인 고려로 사회적인 영향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좀 강력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범위가 좀 넓기는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커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집 앞에 찾아오고 음침하게 쳐다보고 연락하고 선물 보내고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러한 게 떠오르는데 지금 처벌되고 있는 사례들은 이러한 스토킹의 사례보다는 헤어진 전 연인 간의 스토킹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게 대다수예요. 헤어진 직후에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연락을 여러 번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3, 4년간 연애를 한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정상적으로 만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인 중에 한 명이 바람이 나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제 헤어져, 너 만나기 싫어,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고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그럼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의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례가 쌓이고 판례가 축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 취소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예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전달이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불기소 종결이 되고 설사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1심 끝나기 전에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기각돼서 처벌받지 않고 당연히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1심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되고 항소심 단계부터는 합의하더라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 은 1심 끝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합의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설사 잠정 조치 기간이 전부 다 만료가 된 이후라도 피해자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합의를 하려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스토킹 관련해서는 뭐 브런치라든지 로톡이라든지 제 블로그에 여러 번 게시글을 작성을 했었고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놨었거든요.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으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스토킹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영상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된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을 때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부담 없이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관계가 있거나 애정도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이 있는 관계일 때 피해자가 언제든지 내가 처벌 불원에서 밝히면은 가해자 처벌받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고소를 할 때 조금 더 심리적 부담이 덜한 게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됐다는 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고요. 이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두 번째로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유형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바뀐 법률을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이나 제3자한테 배포하는 경우, 피해자를 온라인 등에서 뭐 사칭을 하는 거예요. 뭐 인스타에서 다른 사람인 척 사칭을 하거나 뭐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거를 처벌하는 규정이 좀 없었어서 이게 처벌은 안 되고 실제적인 피해는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스토킹 행위로 규정이 되면서 이러한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됐고요. 채팅도 그게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채팅도 스토킹이 사칭? 되죠. 피해자를 사칭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이 아예 없었어요.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포함이 돼서 그런 행위들은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많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잠정조치의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잠정조치가 뭐냐면 뭐 물리적인 접근금지도 포함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연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잠정조치라고 하는데, 이 잠정조치가 이전에는 2개월이 최장 기간이었고 두 번밖에 연장을 못하는 거여서 경찰 조사받고 검찰 수사 받는 데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재판까지 받으려면은 반년 이상 걸리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잠정조치 기간이 6개월이면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고 이전이랑 똑같이 두 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최장 기간으로 연장을 하면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잠정조치로서 전자발찌를 부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직 실무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뭐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위에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도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등에 대해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규정에서 아예 명문화를 시켜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접근금지 등이 긴급응급조치로서 행해지기도 하고 잠정조치로서 행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전 법에서는 잠정조치로 위반을 해서 피해자 찾아가거나 피해자 연락하거나 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긴급응급조치로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긴급응급조치로 위반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도 많고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행위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 지금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